다음에 혼합바라. 자, 우리 교재에는 원래 혼합바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래 이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운반 기준 중 혼재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장을 해서 가만히 놔둘 때는 의미가 없고요. 차에 실어서 운반을 하고자 할 때 겹칠 수도 있고 옆에 둘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기준으로 운반을 할 때 혼재 같이 이렇게 혼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용기가 따로 있지만 그 용기를 함께 쌓을 수 있다라는 개념,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게 별 다섯 개입니다. 기출에 한 예를 설명드리면 딴 거 없고요. 이 표가 이 형태 그대로 다 비어져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운반 기준에 따라 혼재할 수 있는 유별 길이는 동그라미 치고 아니면 X 넣으시오가 시험 문제였다는 얘기죠. 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읽을 줄도 알아야 하고요. 암기법 423 숫자로 쓰면은 423 524 524 61 61 이 말이죠. 자, 기준은 제일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대각선이 있습니까? 대각선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여별 길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류 1류에는 대각선, 2류 2류에 대각선 쭉 왔다는 거죠. 두 번 처리합니다. 먼저 대각선 위쪽으로 한번 처리하고 아래쪽 한번 처리합니다. 4, 2, 3. 4류 위험물 찾아서 2류와 3류에 동그라미 그려라. 5류 위험물 찾아서 2류와 4류에 동그라미 그려라. 6류 위험물 1류에 동그라미 쳐라. 이거 한번 됐고요. 이제 가로로 4류 위험물 2, 3. 5류 위험물은 2, 4. 6류 위험물은 1입니다. 자, 이 표를 이렇게 그려서 읽어줄 때는 세로로 읽어도 좋고요. 가로도 좋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류 위험물이라면 운반을 하고자 할 때 6류 위험물하고만 함께 혼자 할 수 있지 나머지는 다 불가능하죠. 2류 위험물은 1, 3, 6 안 되고 3류 위험물은 1, 2, 5, 6 안 됩니다. 4류 위험물은 1, 6, 5류 위험물은 1, 3, 6, 6류 위험물도 2, 3, 4, 5 안 되죠. 자, 이렇게 읽어봤지만 옆으로 1류 위험물은 6류만 가능하다. 2류 마찬가지. 이렇게 읽든 이렇게 읽든 같다라는 거죠. 단, 이 자체도 시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양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혼재 기준을 정하는 거지. 만약에 1류와 2류 위험물을 함께 혼재해서 운반하고 있는데 그 두 개를 합한 양이 전체가 지정 수량이라는 것의 10분의 1 이하라면 양이 너무 적어서 굳이 사고 나도 의미가 없다라는 개념에서 이럴 경우에는 이 기준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일 때 적용하는가, 지정 수량의 10분의 1 이하라는 부분도 함께 알아두자. 자, 여기까지가 제 1장 연소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 2장입니다. 소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